소희 씨,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나 깜짝 놀랐잖아요. 오늘 연락 안 돼서 걱정했죠. 중요한 워크숍이 있어서 바빴어요. 아, 그랬었구나. 나는 또 많이 아픈 줄 알고 걱정했잖아요. 아참, 나 할 얘기가 있어요. 오늘 이혼 도장 찍었고 내일 드디어 법원 가요. 우리 결혼도 좀 서둘러야 되지 않겠어요? 결혼이요? 규빈 씨 회사일 바쁜데 그럴 정신 있겠어요? 일은 일이고 결혼은 결혼이죠. 안 그래도 아까 낮에 재수없는 늙은이 때문에 어찌나 열받던지. 재수없는 늙은이라니요? 뭐 그런 사람 있어요. 살짝, 그것도 아주 살짝 머리 긁힌 거 가지고 돈 뜯어내려고 혼자 뒹굴고 생쇼를 하는데 도대체 얼마를 뜯어내려고 작정을 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내가 좀 아는데 돈 몇 푼 지어주면 또 해볼래 해가지고 굽신거릴걸요?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자존심이 없나 몰라? 그래요. 마음고생 좀 했겠네요. 그럼 얼른 들어가서 쉬어요. 나도 가봐야겠어요. 내일 전화할게요. 그래, 여기서 끝내면 안 돼. 다시 정교빈의 부인이 돼줄 거야. 정교빈 네 방으로 다시 들어가서 네 죄값 마무리 지어줄게. 조금만 기다려.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 살겠네. 도대체 갈치는 어디 가서 이렇게 안 와요? 이제 안 와요. 교빈이랑 아주 쪽나서 쫓겨났어요. 그럼 뭐야? 갈치는 가고 꽁치만 남은 거예요? 아유, 그럼 맨날 저놈 아침 저녁으로 울어제낄 텐데 시끄러워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독박 쓰기 전에 얼른 결혼이나 서둘러야겠어요. 아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지 엄마랑 괜히 싸우고 난리 쳤네. 네? 나 결혼시키게요? 암튼 애들 앞에서 찬물도 못 마신다니까. 그렇게 결혼하고 싶으면 여기 앉아서 시금치나 다듬어요. 와, 나 드디어 결혼시켜주나 보다. 법원 들렀다가 바로 출근할게요. 그래, 다녀와. 괜히 또 마음 약해져갖고 돈 같은 거 지어주지 말고. 개 밑으로 우리 집 기둥뿌리 몇 개 들어갔는 줄 알아?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니 너 이리 와봐. 아,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있는데 왜 울어? 너! 애들 세박 지르면서 달려면 어떡해요? 안 울던 애도 울겠네. 니 너 이리 와. 아이고, 이제 나도 몸이 바삭거릴 나이인데 혼자서 애를 키울 수도 없고. 얼른 결혼 생각해야지. 아, 저 그렇잖아도요. 오늘 소희 씨 만나서 얘기할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 더 이상 결혼은 안 돼. 딴소리 말고 네 자식이나 빤듯하게 잘 키워. 애리는 내 인생의 실수였던 거 인정하지만 소희 씨는 달라요. 저 결혼 문제 제가 다 책임질게요. 나가볼게요. 저... 아니 그럼 평생 혼자 살란 말이에요? 아니 누굴 죽이려고 이래요? 오빠, 내 결혼 문제를 싸우는 거야? 내 결혼 반대하지 마. 나 평생 혼자 살기 싫단 말이야. 이건 또 뭔 소리야? 아니 고모는 왜 아침부터 이렇게 결혼 타령이에요? 나도 이제 결혼 준비하려면 꽤 바빠지겠는데? 정동 아버지 보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안 좋지. 그래서 말인데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정능 부모님께 너 살아있는 거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 안 돼요,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어제 아버지랑 엄마 모습 보니까 제 결심 더 강해졌어요. 오늘 정교빈 만나서 언약식 날짜 잡을 거예요. 뭐라고? 언약식? 건우 씨 없을 때 언약식하고 바로 그 집으로 들어갈 생각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말도 안 돼. 건우까지 갈 것도 없고 내가 용납이 안 돼. 부탁해요, 엄마.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오늘부터 벨라로 출근하겠어요. 시내리가 가졌던 거, 정교빈이 가졌던 거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뺏어다가 죽은 구은재 이름 앞에 제물로 바치겠어요. 그때
때까진 그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겠어요. 아이고, 정겹이니 여자 잘못 만나서 법원을 두 번씩이나 와보고. 지금 실수하면 또 한 번 더 오게 될걸? 아주 악담을 해라. 절대 그런 일 없으니까 너나 잘 살아. 니노, 한 달에 한 번씩만 만나게 해줘. 미쳤냐? 공부하러 외국에 간 엄마를 어떻게 그렇게 자주 만나냐? 1년에 한 번이면 또 모를까? 그나저나 앞으로 뭐 해서 먹고 살래? 걱정 마! 내가 어떻게 살지는 이미 결정했으니까! 그래! 아주 잘 됐네! 나 결혼식 준비해야 되니까 바빠서 이만 간다! 이렇게 아파하면서 무슨 집을 간다고 그래요. 허리도 그냥 삐끗하고 팔목이며 발목이며 성한 데가 없구만. 하루 누워있으면 돈이 얼만데 그래. 아니 아버지가 돈 걱정은 왜 해요. 아버지 다치게 한 놈은 뭐하고요. 그 집구석 들어갔다 나온 돈 싫다. 아이고, 아주 속에서 천불이 나서 못 살겠어요. 장인 대접은 고사하고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지 손으로 밀쳐가지고 머리에서 피나는 걸 보고 갔으면서도 어떻게 찾아와서 얼굴 반쪽을 안 내밀어요? 그놈한테는 우리 같은 사람은 목숨도 껌값이래요?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 거야? 걱정 끼쳐 죄송해요. 내 걱정 말고 며칠 푹 쉬다가 와. 시간 봐서 내가 그쪽으로 갈게. 꼭 오세요. 소 씨도 온다고 했으니까 다 같이 스키 타러 가요. 그래. 몸 조심하고 그만 끊자. 무슨 일이죠? 아직도 벨라에 볼 일이 남았나요? 일하고 싶으면 일하랬지? 좋아, 일할게. 뭐 여기저기서 오라는 데는 많지만 내가 일하던 곳이어서 여기가 편해. 좋아요. 일하게 해줄게요. 우선 매장 청소부터 해요. 뭐야? 아직 현실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일할 생각 있으면 그 말투부터 고쳐요. 난 여기 사장이고 당신은 고용된 직원이에요. 알았어. 하면 될 거 아니야. 청소금 뭐고 뭐든 시켜. 하란 대로 다 할 테니까. 말투부터 바쁘라고 말했죠. 다시 한번 내게 거슬리게 말했을 땐 가차없이 해고해요. 알아들었어요? 이게 뭐죠? 마음에 들어요? 뭘 사야 될지 몰라서 우선 화분으로 축하를 해주려고요.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해요. 필요한 거 없어요. 이렇게 규빈 씨가 와준 것만으로도 축하 선물 다 받은걸요? 왜 이렇게 주기만 하고 받을 생각을 안 해요? 사람 무안해지게. 어떻게 샵은 정리가 다 자... 야! 네가 왜 여기 있어? 어? 저... 일자리 달라고 하도 부탁하길래 그냥 일하라고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저 사람 어떻게 믿고 여길 들여요.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침대도 사고 장롱도 사고 화장대도 사고. 와, 신난다. 웨딩드레스는 분홍색으로 입으면 안 될까? 은주 오빠한테 전화해서 우리 결혼식 얘기해줘야지. 여보세요? 또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무슨 화나는 일 있었어요? 지금 우리 아버지 많이 아프셔서 정신없으니까 얼른 전화 끊어요. 아저씨가 아파요? 왜요? 교빈이 그 자식이 아무 말 안 해요? 천하의 죽일 놈. 아무래도 그 집하고 우리 집하고는 서로 얼굴 맞대고 살 인연이 아닌가 봐요. 앞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은주 오빠! 은주 오빠!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거 뭐야? 교빈이 이 자식이 내 결혼 망친 거 아니야? 그래. 얼마든지 해주지. 우리 니노 다시 만나고 내 자리 찾으려면 이 정도 모여가 아무것도 아니야. 은소희, 뭐든 시켜! 니! 네.
가지고 네 발바닥에도 한다 줄 테니까. 여보세요? 엄마! 민호야. 민호니? 엄마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 보고 싶어. 민호는 지금 누구한테 전화한 거야? 전화 이름 뭐죠? 아니 무슨 애가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민호 또 엄마한테 전화하면 할머니한테 진짜로 혼날 줄 알아? 집안 전화 다 없애버릴 거야. 얼른 방에 들어가서 놀아. 축하해요. 정식으로 이혼하게 된 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혼인신고 괜히 했어요. 몇 달 살지도 못했는데 괜히 이 여자 저 여자 호적만 더럽혀지고. 내가 상관없으면 된 거잖아요. 그보다 규빈 씨랑 간단히 언약식하고 규빈 씨 집에 들어가 살고 싶어요. 언약식이요? 아니 결혼식도 아니고 언약식만 하고 산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소희 씨는 첫 결혼인데. 그까지 형식적인 절차가 뭐가 중요해요. 거기다 거창하게 결혼식까지 한다면 회장님도 좋아하지 않으실 거고 규빈 씨 입장만 난처할 거예요. 그냥 우리 식구들만 불러서 조용히 언약식 치러요. 그래주면 나야 고맙지만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렇죠. 그러면 날 풀리면 봄에라도 빨리 해버릴까요? 아니요. 봄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일 해요. 에? 내일이요?